야, 워스크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화요일 오전 11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외출을 빨리 해야 되는 관계로 리액션 비디오를 빠르게 찍고 가려고 합니다. 미르플라의 리액션 비디오를 줄곧 잘 올렸잖아요. 뭐 모스크도 있고 하티폭도 있고 여러 가지 곡들을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었는데 미르플라의 팬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확실히 더 많은 그의 곡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미르플라이 리액션 비디오 중에 조회수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리액션 비디오가 바로 하티폭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였어요. 그래서 우연하게 검색을 좀 해보다가 이 하티폭의 라이브 클립들이 유튜브에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보다가 괜찮은 라이브 퍼포먼스가 있어서 오늘은 이 하티폭의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공연명이 라자다 1111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말레이시아의 음악 방송인가 봐요. 한국에도 K-POP 음악 방송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공연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설명란에 더 보니까 한국의 K-POP 여성 아이돌 그룹 에이핑크도 공연을 했었었나 봐요. 에이핑크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해석을 해보니까 공연 라인업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미르플라와 키드상태 그리고 MK가 함께하는 이 하티폭의 라이브 클립이 또 얼마나 또 라이브에서 또 전달해주는 느낌은 또 뮤직비디오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신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곡이 흥겨움을 많이 저한테도 주는 곡이어서 제가 운동할 때도 가끔씩 듣곤 합니다. 네, 미르플라의 하티폭 그리고 키드상태 MK가 함께하는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여기 음악 방송도 멋있다. 스테이지가. 제가 미르플라의 라이브는 처음 봐요. 확실히 그 카리스마가 있어. 무대에서 딱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제가 예전에도 링로스 바이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우후후. 이 세 명의 래퍼들의 개성도 너무 좋고 테크니션도 좋다 보니까 듣는 맛이 있어 이 곡은. 하트폭 이거는 제일 멋있는 퍼포먼스인데 누워버렸어 스테이지에다가 키드 상태죠? 멋있는데? 쇼맨십이 좋다. 여유로워 보여. 좋아.
어? K클릭? 어, 멤버들이 다 나왔네요. 아. 아니 어떤 분이 계속 투즈와 NK 중에 누가 더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답을 못 내리겠단 말이야. 오우. 라이브 되게 신나게 잘한다. 관중들이 조금만 더 흥겨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차분해 보이는 게 아쉽다. 어, 미르플라의 하트폭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봤는데요. 어, 라이브 퍼포먼스 진짜 신났습니다. 어, 특히 그 키드 상태가 아예 그냥 누워버리는 퍼포먼스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좀 분위기가 약간 관중들이 조금 이렇게 막 흥겨워하는 느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카메라에 잡힌 부분들은 그렇게 막 신나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쉬워요. 아 진짜 이거 좋은 곡인데. 사실 한국도 힙합 음악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뭔가 음악 방송이나 아니면은 어떤 시상식 같은 데서 전문적으로 이제 힙합 음악을 만드는 래퍼들 퍼포먼스는 그렇게 막 관중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막 미국처럼 막 이렇게 환호를 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배우들의 시상식 같은 경우는 좀 더 분위기가 더 차분해서 그 호응을 얻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이 배우들인데 그분들한테 호응을 얻기가 힘들어서 가수들이 되게 좀 난감한 상황을 겪는 때가 많거든요. 아 약간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신나는 느낌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힙합 팬으로서 아 이런 곡을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는 거는 굉장히 좀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라서 이렇게 오늘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해봤습니다. 아, 세 명 다 멋있네요. 말레이시아 힙합을 어떻게 보면은 이끌어가는 래퍼들이기 때문에 각자 세 명의 어떤 개성이 너무 뚜렷하니까 각자의 벌스들을 라이브로 또 즐겨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봤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